김효동 교수님께서 좋은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갔다 온 이제 방송 이제 보조 프로는요. 지금 MBC에서 하고 있는 진짜 사나이라는 그런 방송인데 프로 이제 방송인데 제가 아직 그 이제 방송 프로를 지금 가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아닌데도 교수님이 보여주셔서 한 번 더 감사합니다. 한 회를 촬영하는데 4일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회니까 제가 두 회를 나갔거든요. 총 2주를 나갔다 보는데 한 4일, 4일, 8일 정도. 전 가서 이제 보조 스텝으로 뭐 핸드폰, 뭐 그런 이제 카메라, 이제 그런 트라이 옮기는 거 아니면 뭐 그런 뒤에서 이제 보조나 아니면 촬영 같은 것도 몇 번 교수님 다른 그런 감독님들이 해주시고 이렇게 보조로 많이 했죠. 기억 남는 거는 제가 처음 현장을 갔으니까 너무 이게 순간순간 이게 막 지나다니더라고요. 이제 여기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쪽도 가야 되고 이쪽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좀 바쁜 것도 정신 없는 것도 있고 제일 힘들었던 건 잠. 새벽 한두 시 아니다 밤 11시까지는 촬영을 끝나고 숙소에 들어오면 진짜 빨라봤자 한두 시? 또 내일 아침 5시에 또 나가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군대에서 있으니까 좀 잠 이제 피곤한 게 좀 많더라고요.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재밌었던 거요? 응. 연예인 보는 거 나나 응. 아 정말 힘들었어요. 여군 특집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년 특집도 많이 지금 나갔었어요. 저는 무한도전을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. 아 저는 지금은 이제 일명 이제 에너자이저죠. 지금은 이제 모든 체력이 풀로 돼 있어서 저는 어디든 뛰어다닐 수 있고 이제 열심히 아무래도 모든 거에 있어서 열심히도 있지만 잘할 수 있어요.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둘은 이번에 MBC에서 하는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 갔다 왔었는데요. 이번에 실습 나가면서 확실히 좀 더 현장 분위기 같은 거를 좀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수업만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나가서 하면은 배우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되게 도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. 나갔었던 게. 저희 보조 스텝으로 가는데요. 가서 뭐 배터리를 갈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트라이를 옮겨준다거나 그런 일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박시양인가? 박시양이랑 김수영 커플 했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있는 모습 다 볼 수 있으니까 작가분들이랑 PD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보였었는데 현장에서 다들 자막도 다 직접 쓰고 편집도 그 장소 끝나면 바로 편집하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편집이랑 그런 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꼈었고 되게 배울 점 많았던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작년에 파워쇼라고 이제 인터넷 방송을 이제 스텝으로 나갔었는데요. 되게 또 분위기도 다르고 장비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. 파워쇼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뭐 스텝도 해보고 나중에는 이제 끝날 무렵에는 연출도 해보고 해서 좋았고 우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틀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딱히 저희가 막 참여할 수는 없는 거였지만 그래도 방송 현장이나 뭐 그런 분위기를 익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셜 K랑 평창에서 이제 그 스케치를 따주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요. 거기는 이제 참가자들이 다 진짜 장애인 분들이셨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촬영하고 막 그런 현장감을 좀 더 직접 느껴볼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고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드림아이 페스티벌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때는 학교에서 배운 걸로 학생들 위해서 좀 재능 기부 같은 걸 할 수 있어서 뿌듯한 기분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1학년 때부터 지금 쭉 예능 연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학년 동안 열심히 배우면서 꼭 목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다른
다른 실습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본 결과 편집이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편집적으로 조금씩 이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. 저는 조금씩이 아닌 많이 준비를 해서 좀 클 수 있지만 저는 MBC 이제 공채로 한번 해볼게요. 한번 열심히. 그러면 다 같이 방송 파이팅. 네. 하나, 둘, 셋. 방송과 파이팅!